코가 크면 거기도 크다? 그럼 코끼리는? 여러분, 코가 크면 거기도 크다는 속설이 있잖아요. 그럼 코끼리는 어떨까요? 두둥탁! 코끼리는 지상생물 중 가장 큰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그 길이가 무려 160에서 180cm 정도라고 해요. 와우! 이 정도면 다리가 다섯 개인 수준인데 이거 뭐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궁금한 분은 구글에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. 어쨌든 코끼리의 그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가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. 코끼리의 덩치가 큰 것도 이유지만 암컷 코끼리의 신체 구조 때문이기도 해요. 암컷 코끼리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생식기관이 배의 아랫부분에 있는데 그 때문에 수컷 코끼리는 성공적 번식을 하기 위해 이렇게 큰 그것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. 또 수컷 코끼리의 그것은 번식 도중 혼자서 움직이기 때문에 따로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해요. 그리고 코끼리의 평균 짝짓기 시간은 20초 정도라고 하는데 약하구만. 몇 시간에 걸쳐 두세 번 반복한다고 해요. 강하구만. 코가 크면 거기도 크다라는 속설 코끼리에게는 적용되는 것 같네요. 더 많은 영상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1분 상식 뚝배기 구독.